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임순재 대표님과 어떤 이슈 두 가지를 다뤄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체감 유가가 거의 100달러에 육박했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고유가에 원달러 환율 약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또 가계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해외 외신들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자, 과연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 이야기입니다. 지난주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, 주말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주말에 차를 타고 좀 나갔는데, 주유소에 갔더니 기름값이 엄청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제유가가 좀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방금 뭐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휘발유 가격이 뭐 1,700원이 넘어 있는, 뭐 웬만한 곳은 다 1,700원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제 급등하게 된 이유가 이제 두바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 이제 두바이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. 네. 두바이유가 그 10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82.0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018년 10월 4일 날 84.44달러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12일 기준으로 하면 82.2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7년 만에, 그러니까 2014년 10월 이후에 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유가에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그 원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환율까지 감안을 하면 과거 95달러 수준하고 지금 비슷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10월 14일 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기준으로 하면 배럴당 98,385달러인데요. 이게 2014년 9월 15일 날 두바이유가 이제 95달러를 기록했을 때 가격이 98,807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지금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면 95달러 수준하고 거의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최근에 이제 환율 문제가 조금 지난주에 뭐 1,200원을 찍은 이후에 조금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뭐 그런 감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런 뭐 환율은 단순히 유가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증시 차원에서도 조금 불안 요소로 이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두바이유, 뭐 브렌트, WTI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, 자,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외신들을 새벽에 좀 찾아보다 보면 유가가 뭐 몇 달, 한 달 전만 해도 뭐 한 90달러, 80에서 90달러 정도 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오더라고요. 네. 유가 10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네, 그렇죠? 국제 유가 100달러 간다 뭐 이런 네.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진짜 100달러 넘어갈까요? 일단 뭐 100달러는 넘지 못하더라도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북반구에 이제 겨울철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뭐 그렇죠.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지금 상당히 뭐 추워졌는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방 관련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제 재개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원유 생산은 의외로 좀 더딘 그렇게 증가율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OPE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증상 계획에 맞춰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생산량을 급증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셀가스가 보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. 올해 같은 경우는 셀가스가 싹 얘기가 들어갔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뭐 셀가스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친환경 관련된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어차피 셀가스를 지금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상당히 좀 안 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원유의 공급적인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이렇게 원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좀 많이 올랐고요. 뭐 연초 대비로 뭐 4배 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석탄 같은 경우도 최근에 2배, 뭐 3배 정도 올랐습니다. 연초 대비로 하면. 그만큼 이제 대체 에너지도 이제 많이 올라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. 그러면 저희가 좀 어떤 투자를 지금 펼쳐야 될까요? 네,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도 같이 이제 네.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10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3%가 넘을 것이다. 뭐 일단 네. 9월에는 뭐 2.6%를 기록을 했는데요. 10월달에는 3%가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러다 보면 아마 물가 상승에 따른 아마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. 또 여기에 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까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물가 상승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단기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건 뭐 분명 맞긴 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더 상승세를 감안할 거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대표적인 이제 정유회사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체,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관련돼서 한국 뭐 가스공사나 그다음에 지역 도시가스 업체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